저희 집은 빛은 잘 드는데 많이 건조해서 식물이 말라 죽기 십상이에요.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보통 건조한 집에서는 좀 식물을 키우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요. 실제로도 잎이 넓은 관엽식물들 같은 경우에 좀 키우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잎에서 수분이 자꾸 밖으로 더 빠져나가기 때문에 식물들 잎끝이 마르거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물 주는 횟수도 더 자주 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기는 한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식물들을 키우실 수 있도록 건조한 환경에 적합한 다육식물들을 한번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다육식물은 이름을 살짝 들여다보면 다육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마 한국말로 풀면 살찐 식물이 될 거예요. 잎이라든지 줄기에 수분들을 많이 저장을 해서 굉장히 두껍게 육질화된 식물들을 저희가 다육식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다육식물은 특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제가 몸에다가 기름이라든지 물을 많이 저장을 해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한 며칠 정도는 다른 사람들보다 굶어도 물을 마시지 않아도 좀 더 오랫동안 참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환경이 좀 좋지 않아도 잘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이것처럼 다육식물들은 대부분 원산지가 원래부터 살던 환경이 사막이거나 아니면 아주 척박한 토양의 고산 지역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해서 적응을 하면서 다육질로 바뀌어서 수분이 많아진 거라서 웬만큼 건조한 환경에서는 잘 큰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잘 버티죠. 잘 자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잘 버팁니다.